그냥 먹어도 맛있는 볶음김치를 갈아서 소세지로 만들어봤어. 그리고 그 소세지를 이용해서 부대찌개까지 끓여봤단다. 시작! 먼저 코스트코에서 사온 앞다리살을 손질해줄 거야. 구워 먹어도 맛있는 부분은 따로 빼두고 남은 고기들을 믹서기에 마늘, 맛소금, 후추와 함께 갈아줘. 이제 반죽에 넣을 볶음김치를 만들 거야. 볶음김치 꿀팁 하나 알려줄게. 팬에 식용유, 김치,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 물엿, 다진 마늘, 고추장, 양파, 물을 넣어줘. 그리고 뚜껑 덮고 약불로 천천히 졸여줄 거야. 물이 거의 다 졸아들면 취향에 따라 다시다와 통깨를 넣어주면 된단다. 그래서 꿀팁이 뭔데? 김치를 볶지 말고 약불에서 오래 쪄주는 거란다. 볶은 김치까지 넣고 한 번 더 갈아준 다음 물에 불려놓은 케이싱에 반죽을 넣어줘. 저 소세지 만드는 기계 한 번 쓰고 안 쓰게 될 것 같은데 설마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죠? 그럼 비트코인 주고 사왔겠니? 반죽을 다 짰으면 케이싱의 끝부분을 묶어줘. 그리고 120도 오븐에 1시간 넣어주면 볶은 김치 소세지는 끝이란다. 어쩌다가 이렇게 근본 없는 음식을 만들게 되셨나요? 와이프가 소세지 한 입 먹은 다음 김치 먹는 모습을 보고 생각해냈단다. 형은 진짜 형수님 안 계셨으면 유튜브 망했을 거예요. 이제 냄비에 김치 소세지, 스팸, 양파, 대파, 청양고추,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다시다, 사골육수, 물, 두부, 베이크드 빈스를 넣고 끓여주면 김치 소세지 부대찌개 끝! 뚝딱!